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집회 현장을 찾아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간이 흩날리는 눈발에도 촛불을 든 수백 명의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만민 공동회가 시작되고 어느새 전주 관통로는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 공론회장으로 변합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돈을 바치면서 자기는 청문회에서 나와서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엊그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뇌물을 제공하고 부도덕한 기업이 저렇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법원의 결정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며 앞으로도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고 합당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속속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대기업 총수들만은 법위에 군립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미 두 달이 흘렀지만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시민들의 바람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오는 6월 가동 중단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공업 노사가 성과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최근 임금 협상에서 1년간 고용보장 조건으로 기본급 20% 반납을 노조 측에 요구하는 대신 임금 12만 3천 원 인상, 330%의 성과금, 150만 원 현금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3천여 명은 오는 6월부터 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경우 고용보장마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고용지표를 보면 취업자가 늘어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등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직자 대부분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고용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쏟아부은 돈은 300억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강소기업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하청기업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일자리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 지난 한 해 전라북도의 취업자는 약 1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7%는 비임금 근로자, 다시 말해 자영업자이고 매월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 근로자 400명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 임금 근로자는 약 57만 명으로 비임금 근로자 30만 명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일용직과 임시직인데다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 30만 명 가운데서도 혼자 영업하거나 가족을 돕는 사람이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부부간에 그냥 나무집 생활하니까 인건비나 벌어먹자 하고 했는데 이것도 타산이 안 맞네. 결국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됐다 안 됐다 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에 따라 돈의 고용 지표가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5, 60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노동시장에서 빠져버렸었는데 지금은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비임금 근로자예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원대한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과 실업의 경계를 오가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자영업자라는 전라북도의 현실은 일자리 정책에 전면적인 방향 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 입주 업체 모집과 각종 지원 사업이 이뤄집니다.
연구개발특구 지능재단은 오는 24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주와 완주, 정읍 등지에서 조성되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 이전이나 도내 연구소와의 기술개발 협력사업, 농생명 복합소재 관련 특화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설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전화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와 소비자정보센터는 다음 달 10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 구제 한라인을 운영한다며 택배나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면 3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도내에서는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이 90건 접수됐습니다. 우석대학교가 도내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최근 대학 알림위에 공시된 2015년 취업률은 62.8%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내 주요 4년제 대학 5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석대는 평생지도 교수제를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한 뒤에도 꾸준히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높습니다. 최근 여수와 대구의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전통시장의 자체 안전점검에서는 위험 요소가 사전에 차단되지 못하면서 안전진단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살짜리 딸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전주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을 무릎 꿇게 하고 폭언을 하며 4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행패를 부려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정월대보름인 2월 11일까지 제21회 작은 문화축전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관 뉴스였습니다.